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제가 잠깐 작년에 저희 도구랑 병원 다니면서 시간 채우기 하면서 왔던 장소에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저희 짱도구랑 초기 장소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진달래 꽃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간 채우기 할때 여기서 우리 도구랑 병원 다니면서 시간 채우기 하면서 우리 도구랑 울고 많이 울고 웃고 여러분들과 소통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도라지밭인데 이렇게 지금은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놨네요. 정말로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게 도라지 밭인데 이제는 이렇게 깨끗하게 철망으로 막아놨습니다. 저기는 아카시아 꽃들이 새도시적이고 아카시아 꽃들 벌도 날라오고 여기가 진짜로 제가 시간 채우기 할때 우리 도구랑 병원 다니면서 여기서 제가 도구랑 같이 초기 장소입니다. 얼마 전에 도구인데 가보니까는 우리 도구 있는데도 이렇게 진달래 꽃이 활짝 피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 사랑하는 딸이 도구 있는 데를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딸이 있어야 가지, 거기는 차가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도구도 정말 이 진달래 꽃처럼 좋은 곳에서 활짝 모든 고통 잊고 활짝 잃고 웃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도구와 초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아픈 분들도 계시면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 유기견 아이들, 길냥이 아이들 예사로 보시지 마시고, 생명이잖아요. 이 나무, 풀 하나하나 다 생명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활짝 웃는 꽃처럼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우리 도구의 초계 장소에 제가 잠시나마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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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